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끝났었네요. 저번 시간에 배너로드의 참뜻에 대해서 알게 됐죠. 임무로 가시면은 이번에 새롭게 받은 메인 퀘스트입니다. 이번에 클랜 레벨을 4티어까지 올려야 되는데 지금 클랜 레벨이 2티어죠? 제가 지금 이번 영상이 4화니까 3일 동안 2티어밖에 못 올렸는데 4티어까지 올려야 돼요. 그 밖에 이제 1화에서 얻었던 동료 하르가 저번 화에서 죽었고요. 공방을 지었습니다. 여기 TR의 공방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양모 직조가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역시 메인 퀘스트 진행하려면은 명성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명성을 모으려면은 이제 좀 돈을 쓰는 퀘스트를 하면 명성이 올라갈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마을에서 받는 퀘스트 중에서 돈을 좀 사용해야 되는 퀘스트는 명성을 주고 돈을 받는 퀘스트는 그냥 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돈을 모으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명성을 올려주고요. 돈이 모이면은 공방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서 나무위키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보병부대를 하고 있잖아요. 보병의 수만큼 진말이랑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승용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들이 이제 하나씩 있으면 좋대요. 그러니까 보병이 10명이면은 10마리의 진말 그리고 10마리의 승용말이 필요한 거죠. 승용마. 자, 이렇게 열심히 모아보겠습니다. 포키나 거래기술. 이거는 뭘까요? 거래기술. 도보 오랜만이요.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어. 생사를 거래하고 있어. 올해 생산량은 아주 좋지만 더 이상 이곳 지역에서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없어. 다른 지역에 팔 수도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간단한 거래를 하고 싶소. 당신이 돈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돈이 없더라도 당신에게 모험을 걸어보겠소. 생사 6개 정도가 있고 물건을 살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살 수도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올라가는 거지? 명성, 잠깐만요. 명성 1 줬나요? 방금? 아니겠죠? 착각이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받았군요. 이거를 380원을 남겨오라 그랬어? 와, 양심 너무 없다. TR에서 50원에 팔 수 있네요. 그러면 TR로 갈까? 자, 48원.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자, 팔아주고요. 한 100원 정도로 퀘스트 하나 깼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추운 동네에서 일해야지. 골드 변화 왜 70원이나 줘? 잠깐만요. 야, 공방 수익 167원. 떡상. 무역도 좀 슬슬 할까요? TR에서 190원에 판매 가능. 좀 많이 남는 거 없나? TR에서 비싸게 판매 가능. TR에서 비싸게 판매 가능. 퀘스트가 없네. 상단 매복이다. 아, 이건 해야지. 상단을 돕겠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니까 계속 꾸준히 무역을 하겠습니다. 가죽이랑 도구도 사서 TR에서 팔 예정이에요. 오! 됐다. 상단을 도와준다. 좋아, 좋아. 아이고. 어디서 죽을라고. 됐다. 채스 도착해서 기분이 좋았어. 자, 해결했고요. TR로 가서 구역이나 해야겠네요. 역시 근데 돈 모으는 데는 무역만 한 게 없네요. 아, 보이시나요? 두 배 넘게 남는 거? 이게 돈이 복사가 된다고? 못 참죠, 이러면은? 말이나 좀 사야겠다. 아, 말이 너무 없어. 추워서 그런가?
난 모파니, 생사, 소, 원목, 철광석. 진마를 좀 사고 싶습니다. 야, 다 생사파네. 원목, 승용마, 여기 있다! 진말 둘. 노새도 포함되는구나. 그럼 진말 8마리. 무게 2배 됐어요. 승용마도 살까? 돈을 좀 투자를 하죠. 빠르게. 속보마. 들어와, 다 들어와. 여기도 승용마다. 돈이 복사가 된다고. 몇 마리죠, 이러면은? 14마리네요? 와. 자, 진말 14마리. 12, 15, 16. 16명까지 딱 모으면 되겠다. 갑시다. 이게 숫자가 넘어가 버리면은, 짐으로 취급이 돼서 오히려 느려진대요. 병사 16명을 유지하면 되겠네요. 자, 어디 복사 좀 해볼까? 아, 무게 2000. 어디까지 복사 들려나? 200개. 아, 좋습니다. 캐스트다. 옴카니. 아, 곡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딱이다. 한 도발하고 하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수학을 별로 못했어. 백포대 정도만 있으면 돼요. 오, 구해보겠소. 이거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됐다고 합니다. 주면 되나? 도바, 당신 맡겼던 일에 대해서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구원자요. 자, 봅시다. 갱신 됐고요. 강계 올라왔고요. 명성 몇 줬어? 명성 1도 안준 건가요? 강계 올라간 거예요? 도둑놈들 아니야, 이거? 아니,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곡물을 줬는데. 아.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돈이 4배로 복사가 된다고? 아, 이거 우리 애들 굶길 순 없으니까 조금만 남기고. 자, 2,000원. 이러면 해야지. 가는 길에 뭐 거래할 거 있나요? 암프렐라에서 15원에 판매된다고? 두 배로 복사가 된다고? 암프렐라 여기네? 와, 좀 멀다. 곡물 복사하면 되는데, 굳이? 그래도 일단 할수 있을 때 해두죠. 400마리. 아, 너무 많네요. 200마리 선. 병사를 더 징집해서 더 많이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약탈자 28명? 이건 못 참죠. 제 병사들은 무용용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암프렐라는 곡물이 몇이죠? 아마가 있네요. 아마가 TR에서 두 배다. 미쳤다. 못 참죠? 승용마 하나 사겠습니다. 이것도 살까? 5마리네, 이러면. 이렇게 하고. 아, 물고기 왜더 싸게 받아요? 딱 기다려. 39명. 아, 너무 맛있겠다. 가지 마, 얘들아. 내 손에 죽어야지. 어디 가니? 얘를 덤비는 건지 도망가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는. 아, 너희는 덤비는 거고? 아니네? 자연스럽게 덤비는 줄 알았는데. 레벨업! 자. 와, 활력. 대박. 활력 찍어주고요. 아, 두 개가 또 생겨버렸네. 이거 어디다 줘야 될까요? 승마술도 하나 찍을 수 있다.
돌격 데미지가 20% 증가합니다. 당신 지휘하는 기병의 돌격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기동성이 10% 향상됩니다. 이거는 아마 말탄 상태겠죠, 둘 다? 당시 지휘하는 기병의 승마술이 증가합니다. 와, 둘다 매력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안 쓰거든요, 기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걸어서 다니면서 싸우는 걸 좋아해요. 전 매차쿠차 좋아합니다. 굳이 찍자면은, 돌격으로, 아, 기동성으로 할까요? 도망다니는 거잘 잡으라고? 아, 뭐 주지? 이번에 그냥 거래를 줄까요?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려나? 장비 판매. 오!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좋은데? 어차피 줄 것도 없는데 이거 줘버리죠, 뭐. 지도력 같은 거 줘야 되나? 아, 병사들이 경험치 받는 게 있네요. 이거 할래요? 혹시, 노존이, 아, 얘는 안 되겠다. 하긴, 제가 얘를 수련을 안 시켜줬죠. 얘 레벨 21이네요? 저 10인데. 가죠. 자, 많이 남겨먹고요. 여기서 곡물 거래였죠? 말 혹시 파나요? 아, 저 고민되네. 지금 말몇 마리죠? 아, 이거 좀 신경 쓰이네. 21마리네요? 지금 병사가 24실일 겁니다. 병사를 더 징집을 할 거니까, 말을 더 사죠. 사막 말, 그러니까 안 겹치는 걸로, 겹치는 걸로 좀 사야겠다. 귀찮다, 보기. 5마리 더 주세요. 아, 비싸다. 곡물도 주시고요. 아, 곡물 올랐어? 하지만 17원 나오면은 돈이 3배로 복사가 되죠. 그래도 복사가 되죠. 너무 개꿀. 돈 무게 초과해도 복사하러 가죠. 와, 잠깐만요. 공방 수익 300원 미쳤다. 공방 잘 지었다. 아, 너무 좋은데? 과한데? 곡물, 아! 아, 돈이 두 배로밖에 복사가 안 된다고? 아, 더해줘잉. 아쉽습니다. 복사할 게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단은 주고, 곡물이 있긴 할거 아니야. 나 먹을 거좀 가져가겠습니다. 10개만 가져가죠. 아, 이 복사 효율이 떨어졌네요. 얀구름. 퀘스트 있나요? 좋은 거? 좀 편한 거좀 주세요. 싹싸이 갑시다. 노동자가 필요한 지주. 난 도발하고 하오. 주변에 강산 하나가 있는데 일주일 전에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어. 일꾼이 압사해버렸어. 자네가 포로를 데려와, 어? 저, 포로를 데려오면은, 와, 이런 것도 있네요? 신기하다. 야, 저 61명 처음 봅니다. 이거는, 이거 맛있겠는데? 자신 있으면 덤벼봐. 바글바글. 어우, 야, 돌 던지지 마, 진짜, 제발. 돌은 안 돼. 어, 창 찌르기 뭐야? 설마, 물량의 힘으로? 어, 치사하게 바로 옆에서 돌을 던져. 어우, 존나 많아. 어우, 다 잡았다. 와, 명성 7. 16명, 대박. 어, 딱 맥스치까지 먹었네요. 자, 제가 무려 19명을 데려왔습니다. 이리 데려오시오, 그러지. 네, 가져가시고, 이렇게 선택해서 주면 되네요. 마무리 합시다. 950원. 생각보다 적게 받은 것 같으니 안 좋은 기분은 뭐죠? 아, 이제는 곡물 판매 안 되겠다, 이 정도면은. 아, 이거 TR에서 물고기 사다가 좀 팔아볼까요? 와, 맛있겠다. 이거는 못 참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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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
뭐야? 바론오버폴 버터도 부족해? 아, 플렉스. 다시 또 바론오버폴 1.5. 아, 1.5 복산 안 돼요. 아, 바론오버폴 미쳤어요. 양모. 아, 근데 양모 사가도 되나? 제가 양모 직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TR입니다. 좀 보류를 하고요. 너도 복사가 된다고? 세 개. 아, 넌좀덜 복사된다. 안 되겠다, 야. 린넨 1.5. 아, 이거 적당히 할까요? 바론오버폴 두 배로 복사된다고? 너무 좋고요. 더 복사해야 돼. 아니다, 무게가 거의 찼네요. 여기서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자, 또 복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랩 이것 좀 볼까요? 아, 찍을 수 있게 됐네요. 오, 175에요 이제. 그리고 100. 그리고 거래도 올랐습니다. 거래는 교육품을 할까요? 이거 장비 판매로 갈까요? 예, 왜냐면은 지금은 무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나중에 공방이 생기면은 그 돈에 그렇게 집착을 안할것 같아서 무역에 아예 감정인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쟁으로 버는 돈도 많을 것 같으니까 감정인으로 가죠. 그리고 달리기랑 양손무기, 달리기. 방패와 원거리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을 때 이동속도가 10%. 와, 내 거네? 저 방패도 없고 원거리 무기도 없거든요. 아, 원거리 무기는 버리면 되죠. 쓰지도 않는데. 아, 당신이 지휘하는 보병이 전투 시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아, 둘다 너무 좋다. 휘두르는 근접 무기의 데미지가 4% 증가합니다. 당시 지휘하는 병사들의 근접 데미지가 2% 증가합니다. 어? 아, 고민되는데. 방패는 근데 쓰게 될것 같거든요? 적이 너무 이제 지금은 약하지만 궁병이 잔뜩 그러면은 제가 방패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손 무기를 쓰더라도 강력함으로 가죠. 데미지로 가겠습니다. 페널티가 좀 크네요. 방패 못 쓰는 거는. 175. 제일 높은 거죠, 지금 제가 찍는 것 중에. 좀 있으면 검사급이 된다. 양손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죽일 경우 적의 사기 감소 효과가 20% 증가합니다. 포로 수용 제한이 10% 증가합니다. 이거는 적이 도망가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아, 이건 좀 그런데 도망가면 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맥이 빠져요. 양손무기 사용하여 적을 죽일 경우 아군의 사기 증가가 30% 증가합니다. 아, 와, 되게 좋다. 부대 한도도 5 증가하고요. 이런 우리 애들 잘 도망 안 가는 거죠? 난 싸울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애들이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희망으로 가죠? 제가 희망을 주겠습니다. 아, 재밌는 능력이 많네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위대한 전사의 길까지. 와! 생사 왜 떨어져? 생사 두 배로 남는다며? 두배 복사 아니었나요? 바론오버폴이 아니었나? 그럼 어쩔 수 없고. 자, 판매합니다. 고기도, 아, 근데 좀 덜하긴 하네요. 그래도 돈 벌어가고요, 5,000원. 이번에는 말을 좀 보충해 올까요? 병사를 징집을 하고 말을 좀 보충해 오겠습니다. 좀 부대를 늘려둘게요. 와, 이 하얀 거 보이시나요? 맵의 반이 하얗네? 반까진 아닌가? 그래도 많이 하얗죠? 너무 좋네요. 그럼 제가 빨라지기 때문에 20% 보너스를 받아서 빨라진다기보단 느려지는 게좀 줄죠.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빠르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와, 진말 노새 이러면은 몇 마리야? 11마리, 24마리, 33마리. 와, 지금 몇 명이죠, 병사? 34시네. 하나 더할수 있네. 불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아쉽네요. 죽었니? 뭐야? 아, 돌 던지고 도망가는 거 뭐야? 레전드네 진짜.
뭐야? 포도가 14살이 돼서 당신의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야, 포도군. 너, 나이 이렇게 어렸구나. 포도의 14번째 생일을 맞아 당신은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당신 그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그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 여겨집니다. 당신의 선물은? 이거는 검으로 가죠. 검이 좀제 취향에 맞네요. 검으로 가겠습니다. 활력도 주고. 그는 청소년기에 도전식을 불태워서, 검으로 갑시다. 외부에서 경험을 얻어 청소년기 영향을 받고 의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관리 기술도 올라가고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르노바폴에서 버터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치즈. 디드. 디드! 디드 복사. 자, 고기 복사. 아, 이거 좀 아쉬운데 두 배는 남아야지 화끈하게 복사가 되네요. 너무 애매하게 나오면은 페널티 때문에 좀 적게 복사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두 배인데 좀 아쉬운데 삽니다. 헤이, 이거 두 배다. 이것도 사고요. 아, 무게가 좀 오버했네요. 이거 좀 빼죠. 자, 제가 왔습니다. 복사하러 왔습니다. 두 배로 복사. 이것도 그냥 팔아버리죠. 아마도 복사. 치즈 띠드 복사. 곡물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전투를 좀 하고 싶은데. 적이 없네. 여깄다. 여기 미쳤다. 무친, 무친. 일단은, 돈 많이 써야겠네, 여기서. 지금 병사가 85까지 되네. 40마리만 채우죠, 이거. 이렇게. 아, 43. 맥스까지. 만. 아, 이거 돈 복사하면 되니까. 이 투자한 만큼. 어차피 돈은 복사가 되는데, 뭐. 아유, 눈이 다 녹고 있네, 이거. 아유. 돈 복사하러 빨리 가야겠다. 저돈 복사하러 왔는데요. 잠깐만. 사내 오파라고요? 사내 오파. 아, 내가 돌아온 것만 되는구나. 근데 이거, 원목은 복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목은 복사해야 돼요. 원목이, 여기, 이, 암프렐라가 원목장 살 잘하네, 얘네들이. 자, 돈 복사, 원목 복사. 아, 근데 원목은, 아니, 여기서 복사하고 곡물을 사면 되지. 곡물 겁나 싸. 곡물 다 줘요. 야, 다 줘도 무게 널널합니다. 복사하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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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복사하러 왔습니다. 미쳤다. 4배 복사. 못 참는다. 4배 복사. 아, 얼마야? 8,000원? 미쳤고요. 또 복사하러 갑시다. 돈 복사하러 왔습니다. 물고기도 복사가 되고요. 역시 곡물이죠. 곡물을 아직까지 두배 되나 본데. 아, 근데 좀 부족하네. 더 복사해야 돼. 원목 복사. 자, 왔습니다. 아유, 복사. 조금 애매한데, 이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곡물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뭐예요, 이거? 곡물을 왜 복사 안 해줘요? 그래도 8,000원. 자, 복사하러 왔는데요. 아, 소품 9마리요. 어유, 6,000원이나 받아간다고요? 6,000원은 좀 부담되는데? 아니야, 더 많은 복사를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역설자 48명? 너무 맛있겠고. 근데 뒤에 있는 60명이 두렵지 않은 건가? 대장을 이렇게 노리다니. 와, 겁나 많아. 끝이 없어. 이리 와! 이리 와! 다 잡은 건가? 와, 800원씩 줍니다. 자, 복사하러 왔습니다.
아, 생사 복사. 아, 소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네. 아, 아마 복사. 자, 국물 복사하게 해주실래요? 아, 물고기는 됐어요. 국물? 국물이고 복사 되겠죠? 아, 근데 아까 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좀 살일까요? 버터가 복사될 것 같네. 버터 10원이면 복사되죠? 80인 전사대 완성. 국물 비싸게 받니? 슬슬 비싸게 받자. 아, 국물 아직 안 되네. 아, 소금 괜히 샀다. 소금 처분이 안 되네요. 좀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좀 신명나게 거래할 만한 데를 찾아볼까요? 절로 가보자. 아이고. 이게 뭐가 있을라나? 아, 여기도 진말이 있네?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 심지어. 어, 아마판다. 아, TR에서 W로 가야 되나? 일단, keep. 곡물 여기 좀 남네요. 이 정도면 꽤 남는데? 하지만 사진 않겠습니다. 와, 여기는 다 팔면 망하네. 곡물 겁나 싸! 그리고 처분을, 아! 아까 거기 처분하면 되겠다. 대박. 자, 곡물 팔러 왔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팔면은 좀 어떻게, 아, 떨어지네? 그래도 제가 6원 주고 샀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죠. 6,000원. 이득 많이 본 건가요? 이건 소금 너무 안 팔린다. 7,000원. 아, 그럼 어디서 또 팔지? 아, 너무 많이 팔아지겠나? 저기서 아마를 사서 좀 거래를 해볼까요? 제가 저기 옮겨놨으니까. 세운원에 가서. 자, 여기까지. 아, 어디 가지? 어디 가도 잘 팔아먹을 자신 있습니다. 라겠다? 아이고, 아이고, 복사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두배 복사네. 하하하하. 곡물은 1.5배 복사인데, 복사해버릴까요? 하, 애매한데. 올리브가, 어유 올리브 복사 될것 같은데, 원목도 이 정도면 복사 될것 같은데요. 일단 올리브. 나무가 없는 동네 사막으로 가서 팔아야겠다. 아이고, 이거, 사막 여러분. 이게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 나무. 어, 올리브 여기서 엄청 싸다. 아, 뭐 사지? 아, 땡기는 게 없네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걸 잘 쓰시고요. 어, 6원이다. 어, 올리브 복사, 복사. 자, 아, 뭐야? 벌써 넘었어요, 무게? 아, 만이나 되는데? 와, 미쳤다! 곡물 복사! 몇 배이고, 3배? 미쳤구요. 와, 잠깐만, 이제 떨어졌을 것 같은데? 7원까지? 아, 7원까지 떨어뜨리는 건좀 심하네. 아, 300원만, 아, 8,000원. 1.2? 아, 12, 12? 12.3? 아, 이거 미쳤, 잠깐, 마지막에서 복사할 거 찾아야죠. 돈 많이 받았다고 눈 돌아갔죠? 아, 여긴 복사할 게 없네요. 아, 잘 받아주는데. 받아주는 건잘 받아주는데 복사를 못하게 하네. 일단은, 우리의 암프렐라, 이 원목이랑 여기서 이제 곡물 사서 다른 데서 복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바르노바풀로 갔는데 이번엔 옆쪽으로 빠지죠. 아, 눈 왔네? 아마, 이거. 아, 원목은 너무 적다. 아마를 복사할까요? 아마가 복사가 되거든요, 또 이게. 제 캐릭터 얼굴 뭔가 건강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장사 좀잘 되니까 행복해 보여요. 부하도 많아졌고. 자, 아, 복사가 안 된다고. 복사가 안, 오! 5원, 미쳤어. 오! 6원, 미쳤어. 이거 복사될까? 아, 벌써 무게 넘어갔네. 아마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거.
아직도 이 정도는 좀 넘어도 되죠, 뭐. 아유, 복사하러 왔습니다. 어디. 아, 거의 두배 복사. 이거는 적당히 팔겠습니다. 무게 문제도 있고. 7원까지만 처리할까요? 딱 여기까지. 아, 미쳤다. 두배 복사. 아, 소금은 좀 싼데. 그래도 한 반만 처분해볼까요? 아, 반은 심하고 이 정도. 곡물 어디까지 처분할까요? 9원까지. 아, 근데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10원까지는 좀 적은데. 아, 그냥 9원까지 하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3,000원. 또 저기 주세요. 아, 점토가 10원이라고? 너무 좋죠. 미쳤죠? 점토 내놓으시고요. 아, 미쳤다. 이거 올리겠습니다. 거래 점수 57이래요. 진작에 좀 올릴걸. 자, 거래는 올라가면 뭐가 올라갈라나? 아, 페널티 감소가 되는군요. 지금 저는 거래만 올릴 수 있네요. 그리고 기술에서 거래 하나 더 주겠습니다. 자, 상단 주인. 부대가 옮길 수 있는 하중이 30% 늘어납니다. 오.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충분히 많아서 만종도라서. 평균가 대비 득실에 따라 아이템 가격이 다른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 공장 유지비가 20% 감소합니다. 아, 공방 유지비가 20% 감소합니다. 아, 오, 이러면은 더 이득이 많아지는 건가? 이걸로 가죠. 공방 너무 좋네요. 이거 두면은 돈이 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 대비 득실에 따라 아이템 가격이 다른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건 몰라나? 이건 다음에 보죠. 티알로 왔습니다. 가진 거 처분하면은 공방 지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는 너무 양이 많아져서 처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이거 다 보내버리죠. 아, 원, 점토도 보내버리고요. 아, 이러면은, 어, 지을 수 있네. 자, 이번에 리넨 직조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저번에 봤었죠, 한번? 그때 이제 양모랑 털가죽이 저렴했기 때문에 이번엔 털가죽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면 양모를 하나 더 할까요? 양모가 좀 많이 나오나 여기서 그렇게? 무두질 곰방 생가죽은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죽이나 견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털가죽이 아니라 생가죽인데 뭐 상관없겠죠? 만약에 다르면은 제가 이제 교체하면 되니까 나중에 2,000원 내고 네 만들었습니다. 어디 여기가 두 개였죠? 북키츠에서 소가 나오는데 아 털가죽이 아니라 그냥 소구나? 저 털가죽이라고 그랬죠? 어찌됐건 잘 교체가 됐네요. 공방 수입 올라갔습니다. 지금 나오나 보죠 이제? 자, 무두장이 첫 수입인데 96원이에요. 와 이거 아마도 뭐퍽 보너스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가 본데 어찌됐건. 돈 이렇게 들어옵니다. 계속 올라가겠죠? 아마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발. 양모. 아, 원목 이렇게 싸게 받아요. 근데 곡물을 끝내주게 받네요. 곡물을 다 사고, 그거 하죠, 그거. 그거. 물고기 줘요, 물고기. 아, 물고기 7원. 7원 나쁘지 않죠? 반. 올라가기 전까지만 딱 사면 되겠다. 여기까지. 곡물 다.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죠? 와 공방 지었는데 5천원 남아있네. 돈이 복사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 얘네 물고기 괜찮게 봤네. 일단 버터 처분하고 물고기 조금만 처분하죠. 그리고 곡물 좀 주실래요? 아유 예뻐라 이거 어떡해. 아유 7원이어도 이득이죠? 아 너무 이건 처분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에 어유 이 정도. 아 뜨고 반. 아 이거는 아 그래도 최대한 뽑아갈까요? 어차피 7원 주고 샀으니까.
아슬아슬. 여기까지 5,000원. 아, 좀 아쉽네. 400개도 처분할 때가 있나 좀 가보겠습니다. 약탈자 46 너무 달콤해 보인다. 46명도 도망가는 분량. 겁나 많아. 야, 세 줄이에요, 세 줄. 저렇게 넓게 세워놨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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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큰일 났구만. 진짜 큰일 났는데? 하지만 우리 물량이 훨씬 많죠. 근데 이거 병사가 줄어들면 좀 그렇거든요? 또 어쩔 수 없죠. 제가 죽었는데. 야, 우리 애들. 저 싸우는 거 처음 봅니다. 80명의 징집병. 징집병 잘 싸워. 사상자 말하자마자 죽죠. 입이 문제죠. 너무 많이 죽는데? 야. 편하구만, 보니까. 명성도 주고요. 약탈자 못 참지. 복수한다. 레벨업 했다. 이리 와! 다 잡았나? 뭔가 날아왔어. 아유, 아유, 마지막 녀석 겁나 강함. 했다. 자, 이곳 TR로 왔습니다. 세 번째 공방도 TR에서 짓죠? 이번에는 마을은 이제 뭐 소랑 양 나오는 걸 봤으니까 이번에 그냥 상점에서 보겠습니다. 제 경험상 곡물이 항상 싸더라고요. 그래서 곡물을 활용하는 공방을 지을까 하고요. 그 밖에 뭐가 있을까요? 양모가 제일 많이 남는 거. 곡물도 평균보다 싸거든요. 이 정도면은 한 6원 정도 했죠. 곡물이 제일 어울릴 거 아니에요. 양은 뭐 됐고. 곡물이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맥주 양조장으로 왔습니다. 양조장 그냥 그대로 써도 될것 같네요. 공방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것 같죠? 뭐 따로 있을라나? 포도도 없고 도자기도 안 되고 은도 안 되고 오일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쓰죠? 이대로 계속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공방이 3개가 딱 됐습니다. 클랜으로 보시면은 공방을 3개까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이거 무두장이 160원이나 주네? 오늘 굉장히 많이 줘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문 티어는 한참 남았네요. 오늘 별로 안 올라갔네요. 무역만 해서 그런가? 가문 티어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또 공방 더 지을 수 있게 되겠죠. 다음 티어에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저희 부대가 드디어 물량과 기동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물량이 돼 있고요. 말도 지금 두 종류가 있죠. 진말이랑 승용마가 80마리씩 딱 있습니다. 그 음식도 지금 많이 있고요. 하지만 기동력은 있지만 전투력이 낮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8,000원 남았네? 지금 올려도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병사들을 강화를 해서 뭐 이제 용병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용병리를 하는데 만약 TR을 막 뺏길 수가 있잖아요. 스터지한테. 그럼 위험하니까 아예 이런 데서 하죠. 여기도 눈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용병리를 한다던가. 아, 또 애매해지는 거 아니야? 여기랑 전쟁 났는데 여기 뺏겨서 내거다 공방 박살나고. 전쟁 중일 때 공방이 부서지더라고요. 전에 했었을 때. 저번 회차에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TR이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자, 용병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쪽에 붙어서 TR이 먹히는 걸 제가 막아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강해지는 거 위주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돈을 이렇게 벌었으니까. 다 공방이 있어서 수익도 더날 테고. 그럼 아이템도 맞추고 병사도 맞추고 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4티어까지 올리는 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재밌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화에서 봬요. 부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괜찮게 보셨다면. 도바!